작성. 재판장, 이 재판은 부당하다. 이 사건은 국가 간의 사건인데 어째서 일본 법정이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정리! 정리 못하느냐? 더욱이 알아서 영국, 불국, 스페인에서 무료 변론을 원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한 사람도 변론을 못하게 하는 건 이런 불공평한 재판이 어디 있는가? 부당하다! 이런 재판을 받지 마! 하지 마십시오, 형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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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재판을 받지 마십시오, 형님! 정숙하시오! 부당하다! 1910년 2월 7일 오전 10시 세계의 이목이 여순에 있는 소위 일본 관동도덕부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 쏠리고 있었다. 일본 추미론 의장 이토 공작 저격 사건의 제1회 공판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의 성명과 나의 주소는 이름은 안흥칠, 나이는 31, 주소는 일정치 않다. 본적은 조선 어디인가? 평안남도 진남포이다. 피고의 성명은? 우덕순이라 부른다. 나이와 주소를 말하라. 34세.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조선인 고준문방이다. 피고의 성명, 나이는 몇 살인가? 성명은 조도선이고 나이는 37세입니다. 하얼빈에 삽니다. 하얼빈 무슨 정인가? 빼내 지가입니다. 피고의 성명은? 유동아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며 구류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나이는 18세이고 유화분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성명을 안흥칠이라고 했는데 전에부터 그렇게 불러온 사실이 있는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중근이라고 불렀지만 블라디보스톡에 간 후부터 안흥칠이라고 불렀다. 피고는 일어나서 답변하도록 하라. 난 그럴 수는 없다. 나의 이번 거사는 대한국 의용대 참모중장으로서의 전투 행동을 단독 실행한 것이다. 결코 나 한 개인으로서 이토 히로부이 한 개인을 암살한 행위가 아니므로 일반 범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피고는 지금 본권 심리와는 관계에 없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풀리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겠소. 피고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이 재판이 만국 공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피고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하라. 재판을 기피할 생각 없다. 다만 그 부당성만은 지적해두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심리를 계속합니다. 피고가 3년 전에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동기에서며 또 그 전에 품고 있던 생각은? 나의 국가 사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 개혁을 도운다는 구실로 그 세력을 구축하면서부터이다. 이 모든 것이 이토 히로부미의 계략이었다는 것 이미 주지의 사실을. 이토는 일찍이 조선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사주하여 정변을 일으키려 획책하고 내정개혁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조선의 정치의 공덕으로 간섭할 것을 청나라에 제의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이또의 계략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는 조선 왕실의 재정이 몹시 피폐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오, 이노우의 백전. 내정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정부가 기증할 용의가 있음을 조선 왕에게 강력히 시사하시오. 기증금입니까, 각하? 조선 왕실이 러시아로 기부하는 것을 견제해요. 알겠습니다, 각하. 미끼를 던지는 게 낙과 채군하면 미끼마저도 깨끗이 거두어드리는 것이 이 도우의 정치 철학이지. 주장하는 철도 부설 문제는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여기시오? 전하, 아뢰옵기 황금하구나. 일찍이 일본국 정부는 철도라는 선진된 기술을 받아들여 오늘의 문명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노우의 공사는 진실로 조선의 내정 계획을 일으킴에 있어서 우선 교통기관의 문제... 이노우의 공사라고요? 이노우의 공사. 그자가 진심으로 이 나라의 내정 개혁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줄 아시오? 일본의 야심은 뻔한 것이오.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문명 개화를 한다는 구실로 이 나라를 제압하려 하고 있어. 폐하! 일본국 주차공사 이노우의 백작 아련이옵니다. 이노우의 공사. 들게 하라. 마마, 이노우의 공사를 이 자리에 들게 하시면. 이완영 대감, 그리고 송병준 대감. 그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신하들이요? 조선 신하요? 일본 신하요? 폐하, 강령하시오니까 외신 이노우의 문우들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공사. 오랜만이구려, 이노우의 공사. 마침 잘 오셨어. 마마. 그렇잖아도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서 공사를 보고 싶어 하던 차요. 일본은 그다지도 신의가 없는 나라든가요? 무슨 말씀이시오니까, 마마? 300만 원의 기증금은 일본 정부가 제의한 것이요. 공사 스스로가 아국에 한 약조였잖소. 마마, 그 문제는... 저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요. 황공하옵니다. 이노우의 공사. 황공하옵니다, 마마. 300만 원 기증금 문제는 그동안 외신이 본국 정부와 긴밀히... 그걸 하려 함이 아니요. 중차. 일본 정부가 아국 황실에 약조한 걸 이제껏 이행치 않고 있으면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뜻도 없이 아국의 군주와 만백성을 우롱한 관계였음이요. 아니옵니다, 마마. 외신은 결코... 더 달리 말이 필요하오, 이노우의 공사? 주전, 고정하시군요. 황공하옵니다, 마마. 하오나! 이토록 신의 없는 일본을 믿고 황실의 안정은 어찌 도모할 것이며 양국의 화친과 유대는 어찌 돈독히 할 수 있으리요?
좀 해보시오, 이노의 공사! 송구스럽습니다, 각하. 왕실? 하, 그렇습니다. 조선 개혁의 실패가 공사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반대에 있었다, 그 말인가? 죄송합니다. 하오나 조선 왕실의 반대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조선 침략은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누구의? 조선 왕실에서 우리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각하,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왕후입니다. 그 여인은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던 조선 왕의 생부인 대원구를 몰아낸 장본인입니다. 각하, 조선을 경영함에 있어서 민비는 제1의 장벽입니다. 이또의 관계라고요? 예, 이노의 기름금 따위의 얘기는 전부 허언이었음이 분명하옵니다, 마마. 나도 이또의 관계입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 그러하옵니다, 마마. 정상궁은 듣거라. 예, 마마. 내전 무감을 민영소 대감 댁에 보내서 민대감을 즉시 입궐토록 하라. 예. 이 노예 공사가 본국으로 들어가고 없는 이때가 좋은 기회예요. 영소를 러시아 공사관에 보내서 외배로 공사 의사를 타진해봐야겠소. 마마. 일본국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 황실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밀사를 보내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일이오. 마마. 하오나. 이대감은 그럼 언제까지 일본국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요? 아니옵니다. 신은 중전마마의 지략에 단복할 뿐이옵니다. 두고 보시오. 내 기필코 일본의 기세를 꺾고야 말 테니. 아버님 기침하셨소. 예, 들어가 보셔요. 아버님. 들어오너라.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그래. 어머님도요? 너 마침 잘 들어왔다. 내 잠자리에서 문득 생각난 시귀다마는 효과를 도생 잠적거라. 새벽의 빈대는 살길 도모하여 숨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마땅한 대귀가 떠오르질 않아. 네가 화답할 수 있겠는가? 아니 여보, 아침에 그것 때문에 골몰하셨어? 그래요. 소자는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 몸은 영사, 유성내라. 저녁에 모기는 목숨을 걸며 소리내며 오더라. 어, 그거 아주 잘 맞는 글귀더구나. 그렇습니까, 아버님? 중구나, 마음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예? 태산 같은 움직임은 신중한 마음가짐에서 오고, 마음의 신중함은 그 뿌리에 있는 것. 네 할아버지가 네 이름을 충군이라 지은 것도 다 그러한 까닭이니라. 나가 보렴. 여보, 왜 그러세요? 큰애가 무슨... 몸은 영사 유성내라. 저놈이 큰일을 도모할 인물이나. 장래가 걱정이 되는구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 가라사대, 하나님은 치공하고 지선해서 죄가 없는 자에게 악이라고 해서 벌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공죄의 판가 사람의 몸이 죽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착한 자의 영혼은 천당에 올라가 영원히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며,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허여 신부님, 천지의 대군이신 천주께서는 무슨 까닭에 현세에서 선악을 상고라는 응고를 하지 않사옵니까? 도마, 좋은 질문입니다. 천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세에서 상 주고 벌 주는 일은 끝이 있으나 선과 악은 끝이 없느니라 하시었습니다. 이노우의 백작의 실패를 깨끗이 만회하리라 믿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하. 이 또 내각은 심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 그래서 각하께서 이 미우라를 조선 주재 공사로 택하셨으리라 있습니다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 개혁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러시아의 방해를 받게 될 것이오. 총리 대신 각하, 이 미우라 고으로 조선으로 부임하는 즉시 조선 내의 반일 세력을 일거해, 그리고 가장 강경한 수단으로 제거해.
민비야. 민비가 뭔지. 각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밤 만사를 깨끗이 해주겠습니다. 알맞게 식었습니다. 바람이 부어 부인 찬 바람이 불고 있어. 물소리를 내리면서. 지금은 8월이에요. 서리가 내릴 때는 아니에요. 오세요. 차가 식습니다. 오늘 밤은 시대의 방에서 자고 싶고 일이라. 뜻밖의 일.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원망의 말이구만. 늘 그러셨어요. 당신은 그런 표정으로 소식을 기다리곤 하셨어요. 세상이 변하는 누구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남의 나라 대궐 깊숙이 일본 라인들이 마음대로 범접해서 그같이 엄청난 짓을. 나라의 힘이 약한다 싶네다. 국력 그렇습니다. 하나 나라가 망하는데도 걸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추하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 백성이 의로서 싸우다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그와 달라서 백성이 여러 패로 갈라져서 한 패는 이 편에 붙고 한 편은 저 편에 붙어서 아부하고 제 동포와는 싸워서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화후 시의 내막을 비고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 사건 이후 미우라 공사는 본국으로 강제 소환당할 것만 봐도 이는 이또와 미우라의 흉계였다. 비고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가본현에 일어난 일은 실로 양국 사이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것은 당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또 자신이 많은 일본 병력을 동원하여 그 살해 음모를 꾸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또는 우리나라의 역적일 뿐 아니라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이유가 있다. 잠깐! 비고가 그런 말을 깊이 끄집어낸다면 부득이 공개를 정지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 신문이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되었던 사실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해서 방청을 금할 이유는 못 된다고 봅니다. 재판장! 피고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권과 관계없는 말을 계속하면 정지한다! 대한 사람인 나는 이전부터 이또가 일본에 매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듣고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또는 1867년 일본 명치 천황에 붙인 태황제를 죽인 대역부대의 일을 저질렀다. 대판장! 비고의 발언을 즉각 중지시키시오! 비고는 지금 지정실이 아니야! 비정치검사! 비고는 일본의 역사를 왜곡 비방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비고는 일본의 군사를 읽었는가? 물론이다. 대개 읽어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또공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잘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알고 있다. 재판장! 비고는 지금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발언이 즉각 중지시키시오. 재판장 각, 비고의 진술은 그 범행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진술을 계속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급! 변호인으로서는 본건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법정은 이제까지의 피고의 진술은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더 이상의 공개를 정지한다. 방청인은 모두 퇴정하시오. 다시 한번 말한다. 나 안중근은 이 자리에 이또를 죽인 살인범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오. 한국의 독립전쟁을 수행한 의병의 참모 중장이 포로로서 잡혀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난 내가 하고픈 얘기는 모두 할 작정이다. 비고는 바라지 마라! 뭔들 하는가? 방청을 빨리 퇴정시켜라! 저희들 퇴정해 주시오. 정숙하시오! 조용히 퇴정하시오!
전쟁 개전 당시에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에 의하면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노일 전쟁의 강화가 이루어져 일본이 개선할 때 대한국인은 마치 우리나라의 개선과 같이 느끼고 크게 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또는 한국 조야의 신민을 속이고 또 일본 천황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강제로 조약을 체결해서 한일 해변은 조선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 사실을 모르는가? 그것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호도한 것일 뿐 내막은 그렇지 않다. 한일 해변은 대한제국 사하가 모두 찬동한 국가간의 조약이야. 아니다. 피고는 강건하지 마라. 재판장 각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 검찰관은 지금 비고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조우치 검찰관, 피고의 진술을 계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피고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피고는 진술을 계속하라. 미조우치 검사는 본인이 강변한다고 하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또가 한국에 와서 체결한 5개조 및 7개조 협약 등은 한국의 황제를 강제로 압박해서 무력으로 체결한 것이다. 본래 이또 본인이 한국에 와 있는 이상 그는 외신으로 취급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태도가 참아 방향무인하여 황제폐를 억류하고 폐위시키기까지 했다. 이또의 이 같은 행위는 모름지기 백성된 자의 행위가 아닌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의병이 일어나서 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일본의 군대가 진압하려 하니 이는 곧 대한과 일본의 전쟁, 그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일본 천황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보호조약이라니. 이제 이토라는 놈이 이 나라를 송두리째 삼켜버리겠다는 배짱 아닌가? 폐하, 망국하원 진언이옵니다만은 이와 같은 국가 간의 협약은 얼마든지... 듣겠소! 폐하! 폐하! 일본 등명 정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기마병대와 헌병 1개 중대를 이끌고 입궐 중이옵니다. 한국적인 평화를 위함이며 대일본 제국과 조선 양국의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일본 제국의 천황 폐하께서 결정하신 중차대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부호조약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이 이토 히로부미는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만 폐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폐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만일 그럴 경우 일본 정부로서는 이미 결정한 바가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폐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정 이래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정부의 대소관리와 시원임 대신들과 유현에게까지 지순한 뒤에 처결하고. 이 일은 결코 시의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외적군을 일본이 대행한다. 대한민국 서치 일본이 이 나라를 감독한다 하고. 이 나라 대신한 자들이 스스로 나라를 팔아먹다니. 이런 천하의 지킨 놈들, 이런 지킨! 여보! 아버님! 여보! 아버님! 여보, 저 괜찮아요. 여보, 여보. 아니, 외국으로 이주하다니, 온 가족을 데리고 말입니까? 또란 자의 속셈은 명약 관한 일입니다. 먼저 강제로 조약을 맺고 이제 뜻 있는 지사와 단체를 없애고 끝으로 강토를 삼키고 마침내는 나라를 없앨 계략입니다. 현상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일개 평민에 불과한 몸이지만 외국에 이주하여 살면서 해외 동포와 연락도 지우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원통한 정상을 설명하여 동감을 얻은 뒤에 내가 오기를 기다릴까 합니다. 나는 천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라 세속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도마의 생각은 그릇된 것 같습니다. 예. 2천만 민족 모두가 도마와 같이 한다면 장차 조선은 텅 비고 말 것 아닙니까? 이는 일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열강으로 말하더라도 도마의 억울한 설명을 듣고 모두 동정은 하겠으나 그뿐으로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일본의 침략을 성토하려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족 스스로가 힘을 기르고 단합하는 길밖엔 다른 도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한 필부의 마음을 열린할 수 없는 것인즉 2천만의 단합된 마음이라면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신부님, 그렇게만 되면 빼앗긴 강토는 형식일 뿐이고 강제 체결된 조약은 하나 종이 위에 헛된 글이 불과할 것입니다. 카카, 지난 주말 영국 공사가 떠난 이후에 영국, 미국, 독일 공사들 금지 중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공사만 철수하게 되면
각국에서 모인 주한 외교기관들은 모두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립무원인가? 그렇습니다, 각하. 조선은 이제 완전히 각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 수중에? 물론입니다, 각하. 그러나 만사가 내 뜻대로만은 아니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일들이 있어, 하세가와 사령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각하? 조선 황제. 1904년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본이 전쟁을 선포하는 보고문에 뭘 했는지 아는가? 일본 천황은 이 보고문에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의 독립을 굳건히 한다고 전명했다. 더욱이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 체결했다고 떠들어대는 보호조약에 의해서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그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낮에 안에 있는 우리 대사로부터 긴급 전문이 왔어. 알고 계셨던가요? 하란의 수도 해야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 석사에 조선 대표라는 자들이 참석하겠다고 떼를 썼다는 내용이었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즉 그들은 조선 황제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었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무슨 오해일 겁니다, 통감각하. 이건 분명한 협정 위반이. 이것으로 해서 우리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니, 저 이도가카. 그런 음험한 수단으로 우리의 보호를 거부하느니 차라리 일본 정부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가카, 무슨 말씀을... 일본 정부는 현 조선 황제를 폐위시키겠소. 44년간의 허다한 변란을 겪고 등용이 잘못되어 나날이 소요는 심해 시책이 어그러져 근심이 급하고 백성이 궁핍되는 규모의 어려움이 이때보다 더 깊을 때가 없으니 두려운 마음은 살얼음 받는 듯하도다. 이제 궁극의 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하게 하니 그 의절을 국내부 장례원에서 마련하여 거행토록 하라.
해야 밀사 사건. 이것은 우리 고종 황제로서는 마지막 시도한 국권 회복의 계책이었다. 그러나 밀사 사건의 결과는 이또의 흉계에 의해 고종 황제께서 퇴위하시고 말았다. 슬프다. 짐이 열조의 대업을 물려받은 지 44년간에 허다한 변란을 겪고 등용이 잘못되어 나날이 소요는 심해가 시책이 어그러져 근심이 급하고 백성이 곤핍되는구나. 마음을 무겁게 가지며 어떤 일에도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무지에서 깨우치고 개화하는 일이야. 금령, 나라의 힘이 약한 탓입니다. 조선의 힘이 강하다면 일본이 감히 그러하지 못합니다. 도산 선생께서 내일 신천에 오신답니다. 도산이? 예, 신천 장터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랍니다. 도산이 신천에 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선인들이 못났고 우매했던 결과가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할 방법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부에 의해서만 시정되고 구원되고 고쳐질 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라야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활윤선을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군함 대포를 만들 때 우리는 아직 갓 쓰고 망건 쓰고 도포 있고 장죽을 물고 긴 꿈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긴 꿈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어둠을 박차고 달려나가 부지런히 일을 할 때 우리는 늦잠 자고 술 마시고 투자하고 한가로이 무릉원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 제국이 우리를 망대 손에 놨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를 잃었으나 낙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살겠다는 뜻을 세웠을 때 우리는 이미 잘 살 수 있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도 일본일지라도 이 찬란한 꿈을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선을 위하는 척 했다가 조선의 주권을 뺏어가니 그것이 강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뭐예요? 당신은 군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어. 폭동이라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소이다. 저 친일파 친일소리를 잡아라! 저놈을 잡아야 돼! 참아요! 그만둬요! 그만두라니까! 그만둬요!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저 친일파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나는 잘 알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국심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이 비상한 때에 이 땅에 생을 받았습니다. 비상한 때라야 비상한 인물이 나는 법이며 비상한 인물이라야 비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한 인물, 비상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우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은 내가 지겠소. 날 잡아가시오. 날 잡아가라니까요. 목숨처럼 장터바닥에서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 될지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듯합니다. 어머님, 장부가 큰 뜻을 세웠으면 주저할 게 없느니라. 어머님, 무엇을 망설이느냐? 넌 아마도 멀리 이 나라를 떠나 큰일을 할 모양이야. 가거라. 한번 뜻을 세웠으면 주저하지 마라. 어머니. 가서 이 나라 독립을 되찾기 위해 남아답게 싸워라. 이것은
지하에 계신 아버님의 뜻이기도 하다. 여보. 왜 여태 안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 떠나겠소. 알아요. 여보. 아이들 냄새 영혼을 마세요. 고맙소.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오. 난 이미 이거 한 말씀도 마세요. 한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제게 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당신의 뜻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여보. 지난 2회 공판에 이어서 3회 공판을 개정한다. 미저우치 검찰관, 보충신문을 계속하시오. 비고 안중근에게 묻겠다. 비고는 일본 제국의 진위를 왜곡 오해하고 강변하지만은 일본의 국신은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고 옹호하는 데 있다. 일본 제국이 병력을 가지고 결코 조약을 강행시 아니면 한국의 충원에 응하였을 뿐이다. 이 떠공은 일본 건국사상 굳지 대인물이다. 이 떠공이 한국 통감으로 부임하자 잠깐! 검찰관은? 내 질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비고는 내 말이 끝나거든 답변하기 바라. 더 들을 것도 없다. 난 우선 한일 간에 체결된 5개 조약에 관해 답변합니다. 검찰관의 그 같은 말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비군 내 말을 들어! 5개 조약이라는 것은 바로 보호조약인데 그때 대한의 황제를 비롯해서 한국의 국민은 누구나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는 마치 한국 측이 원해서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했다. 이 또는 일본에서 제1류의 인물이며 비상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황제 폐화와 신민을 속인 교활한 정략가이다. 난 일찍부터 이 자를 없애버리고 비경에 빠진 대한국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7개조의 협약이 성립되던 때부터이다. 재판장,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3년간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내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렇다. 블라디보스토크만 있었는가? 아니면 그 부근을 왕래했는가?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부근, 연추, 수천, 하발로프스크, 시지미, 아지미, 소학령 등지를 다녔다.
그 지역을 왕래하면서 무슨 일을 했나? 국가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 지방을 유세했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는 농업이든 상업이든 각자 전부의 직업에 정려하여 어떠한 고통도 참아서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때가 오면 일본과 전쟁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세하고 있었다. 폭도들을 이끌고 두만강 하루를 건너 조선에 잠입한 것은 언제인가? 폭도가 아니라 대한제국 독립군부대다! 언제인가? 대답하지 않겠다! 언제인가? 피고는 복권 심리의 순순히 응하! 재판을 기피하지 않겠다는 건 이 재판이 처음 열리던 날 분명히 밝혔다. 독립군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대들 자유이냐? 난 그 같은 물음은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위 독립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제국 수비대와 교전을 치른 것은 언제인가? 재작년 8월이다. 난 각 지방을 유세하던 중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동공보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던 옛 동지를 찾아갔었다. 네, 열려 있습니다. 아니 이게 뉘시오? 예? 아니 이 언제 블라디보스톡에 왔소? 여긴 막 도착했습니다. 아 그럼 고걸 따라서 곧장 이리로? 아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죠.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반갑소이다. 자 저쪽으로 앉으시죠. 예? 네. 자 갑시다. 아 이거 정말 반갑소이다. 예? 간도에는 이미 외적의 세력이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더군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테죠. 이 선생님, 저 떠나겠어. 어. 어머, 아유, 실례했습니다. 아, 태양. 잠깐만. 이리 좀 와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안동재에게 최 선생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었는데. 아. 저, 최 선생님이라는 누굴 말씀? 예. 그 최재영 선생 얘기입니다. 노크에프스크의 그 본부를 둔 동회의 회장으로 계시죠. 최영은 바로 그분의 따님 되시고. 최희숙입니다. 아, 네. 안중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와야에서 선생님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두 분 구분이시군요, 그럼. 동의회는 어떤 단체죠? 예, 그 연해주 일대에서 국권 회복을 운동하는 중추기구죠. 산하에는 독립군 부대도 있습니다. 이범윤 동지가 대장으로 있는 독립군 부대요? 연초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에. 여기 앉아 좋아, 이쪽. 아우. 아우.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난 줄 알았는데요. 못 갈 만한 까닭이 생겼거든요. 왜 그런 표정을 하세요? 아, 아닙니다. 안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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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요? 북경 후치령에서 홍범대 부대가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소리요? 배신 때문이랍니다. 배신이라니? 누가요? 홍대장 밑에서 크게 활약하던 의병장 자도서지 놈들의 기승 공작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의병 활동이 활발하면 우리가 국내 진공하는데도 한결종이 올 텐데요. 문이 닫지를 않는구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국내로 진격해서 외놈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작전대로 국내 진공을 감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탐지된 병력은? 하, 약 2천에서 3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경수비대를 강화하는 목적은? 놈들이 도강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도강? 그건 안 돼. 하시가와 대장. 하! 폭도들의 조선 자립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막도록 해. 알겠습니다. 폭도들이 만주에서 다소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좋소. 예. 제국의 만주 진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아, 지나가게 했어야 하는 걸. 지금쯤 우리들의 위치가 적에게 탐지됐을지도 모릅니다.
박동지! 박동지! 야, 이 깡두기! 지 못했음. 살아남을 자가 그래. 결국 내 뿐이더란 말. 우리의 계획이 무리였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이밖에 우리 가슴이 없었어.